네, 이번 시간에는 객체라는 주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객체는 영어로는 object라고 하고요. 자, object라는 이 객체가 자바스크립트에서 하는 역할은 자, 여기 제가 적어놓은 것처럼 배열이라고 하는 것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자, 배열은 연관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담아내기 위한 일종의 그릇 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객체 역시도 마찬가지로 서로 연관되어 있는 이 데이터들을 담아내기 위한 그릇이라는 점에서 배열과 객체는 대단히 유사합니다. 하지만 이 객체라는 것과 배열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점은 자, 배열이 이렇게 생긴 그릇이 있고 그 그릇에다가 우리가 값을 추가하게 되면 예, a, b, c 이렇게 값을 추가하면 그 값에 해당되는 색인이 0, 1, 2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추가되는 것이 배열인데요. 이 객체는 자, 똑같은 그릇이 있다고 했을 때 객체 역시도 데이터를 담아내는 그릇이라는 점에서는 동일하지만 자, a라고 하는 것은 인덱스로 우리가 first라는 문자를 쓸 수가 있고요. b의 인덱스는 second, c의 인덱스는 블라블라 뭐 이런 식으로 인덱스의 값으로 어떤 숫자를 쓰는 것이 아니라 문자나 뭐 숫자도 쓸 수 있지만 인덱스로 우리가 직접 원하는 데이터를 지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일단 배열과 객체의 가시적인 차이점, 눈에 보이는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객체라고 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 다른 언어에서는 연관배열이라는 것이 있고 또는 맵이라는 것도 있고요. 또는 딕셔너리라고 부르는 그러한 도구들이 이 배열에서의 객체에 해당되는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객체라고 하는 요것은 나중에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이 프로그래밍 패러다임과 아주 중요하게 연결되는 개념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 객체라고 하는 이것은 데이터를 담아내는 컨테이너, 데이터를 담아내는 그릇으로서 객체를 설명드리는 수업이기 때문에 자, 이 객체 지향과는 일단은 선을 좀 그어 놓겠습니다. 그리고 객체 지향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뒤에서 별도의 섹션에서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 객체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자, 객체를 만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예. 배열을 만드는 방법과 상당히 유사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좀 다릅니다. 자, 한번 여기 있는 코드를 제가 한번 작성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배열은 대괄호로 시작해서 대괄호로 끝났지만 객체는 중괄호로 시작해서 중괄호로 끝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우리가 인덱스를 숫자가 아니라 어떤 문자열로 하고 싶다면 보시는 것처럼 문자로 지정을 하고 egoing이라고 한 다음에 그리고 egoing이라는 사람의 점수는 10점이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k8805 라는 사람의 점수는 6점이고 소리알기라는 사람의 점수는 80점이다. 점수 차이가 많이 나네요. 예. 자, 이렇게 하면 이것이 하나의 객체를 지금 우리가 정의한 겁니다. 그 객체에는 크게 세 개의 인덱스가 있는데 우리가 배열에서 배운 인덱스는 0, 1, 2, 3과 같은 숫자인데 객체에서의 인덱스는 보시는 것처럼 예, 문자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10, 6, 80은 이 붉은색으로 표시된 인덱스들에 해당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제가 숫자를 썼지만 숫자가 아니라 다른 거라도 다른 데이터 타입이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객체를 만들기만 하면 별로 의미가 없고요. 이 객체를 우리가 사용하려면 이 객체를 대표하는 변수를 만들고 그 변수에다가 그 객체를 이렇게 담아내면
우리는 그 변수를 통해서 언제든지 이 객체를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제가 글에 is라는 변수를 엔터 치면 보시는 것처럼 오브젝트, 즉 이 그레이즈 안에 들어있는 값이 객체를 의미하는 오브젝트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egoing의 egoing은 10, k880은 6, 소리알기는 80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객체를 만드는 방법은 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단 객체를 생성을 할 때 보시는 것처럼 중괄호와 중괄호만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비어있는 객체를 만들고요. 그리고 그 비어있는 객체에 접근할 때는 자, 대괄호와 대괄호 사이에 인덱스 값을 이렇게 부여하고 이렇게 10이라고 하면 자, 여기에 있는 egoing이라고 하는 인덱스 얘 값은 10이 되는 거고요. 자, k880의 값은 6이 되는 겁니다. 자, 다른 방법으로도 객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이걸로 객체를 만들었죠? 근데 이게 아니라 new object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실행을 시키면 이것과 이것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객체를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객체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만든 객체의 값을 가져오는 방법을 살펴보겠는데요. 자, 이전에 우리가 그레이즈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었죠? 이 객체 안에 담겨있는 값 중에 egoing이라고 하는 인덱스에 해당되는 값을 가져올 때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egoing에 해당되는 값 10을 가져올 수 있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여기다가 k8805라고 치면 보시는 것처럼 k8805에 해당되는 값 6을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맥락에서 보통 이 객체 안에서 색인이라는 말을 쓰는 것보다는 키, 그리고 이것은 value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것이 색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 키고 그리고 그 키에 연결되어 있는 값이 value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객체 안에 어떠한 키에 우리가 접근을 할 때는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k8805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걸 싹 지우고 앞에 점을 찍어서 엔터를 치면 보시는 것처럼 이 위에 있는 것과 밑에 있는 것은 동일한 효과를 내게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것이 아무래도 .k8805이기 때문에 더 간결하다라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위에 있는 요것 같은 경우는 자 k8805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문자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하셔도 예, 똑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k88이라고 하는 문자열과 05라는 문자열을 결합한 그 결과가 여기에 자리가 잡게 되고 여기는 k8805가 되면서 k8805에 해당되는 값인 6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자, 이거는 신택스 에러가 납니다. 이건 유효하지 않은 문법이에요. 그래서 이 점 뒤에 나오는 이것은 예, 이런 식으로 어떤 데이터를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만들 수가 없고 그냥 쭉 깔끔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이 대괄호 안에 들어가는 이 구간에 들어가는 값은 여러분이 프로그래밍적으로 생성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이 대괄호를 쓰는 것이 편리하거나 대괄호를 써야지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객체가 무엇인가, 또 객체의 문법은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객체가 무엇인가를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객체라는 것을 너무 뜬금없고 추상적으로만 느낄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객체는 자바스크립트에서 특히나 어떤 값을 담는 이 그릇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일단 시작해서 이 프로그램을 좀더 구조적이고 또 부품으로서 사용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들 수 있는 단위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바라보는 시각을 점점 더 확장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객체라는 거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은 객체에 대한 얘기를 기본적으로 하고요. 이 다음 동영상에서는 객체를 다루는 방법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